안녕하세요, 여러분. 흑토를 싫어하는 애기몽클입니다. 제가 흑토를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은 제가 입고 있는 이 앞치마 또 보시면 엄청나게 더러워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다 흑토 자국이에요. 이게 까맣고 갈색으로 막 잔뜩 묻어 있잖아요. 이 앞치마부터 벗어서 이제 빨아야 합니다. 너무 더러워졌기 때문에 빨래를 할게요. 그리고 이제 곳곳에 남아있는 이런 흙토의 흔적을 다 지워야 하거든요. 고생길이 이제 열렸습니다. 함께 참관하시죠. 자, 일단은 이 사용했던 판때기들을 흙토가 이렇게 묻어 있잖아요. 이거를 깨끗이 닦아내는 작업을 할 겁니다. 이거를 왜 굳이 닦아내느냐? 이대로 또흙 작업을 다른 색흙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거뭇거뭇한 흙토들이 이렇게 살점에 붙어요. 그래서 그 베이지색 흙에는 이 검정색 흙토가 묻어서 지저분하게 나오기 때문에 다른 흙 작업을 하려면 요거를 다 씻어내고 깨끗하게 만든 다음에 사용을 해야 한답니다. 판때기는 이제 다 닦아놨고요. 이제 다른 것들이 이렇게 널려 있습니다. 여기서 또 흙토의 흔적들을 다 지워봐야겠죠. 일단은 이 물부터 새 걸로 갈아서 교체를 하고 올게요. 이 스펀지도 검은 흙을 잔뜩 머금어가지고 더러워 죽겠죠. 이거 빨아서 깨끗하게 해서 오겠습니다. 자, 물을 이제 깨끗한 물을 떠왔으니까요. 일단 요 물레랑 저 밀대를 깨끗하게 닦아줄게요. 얘네를 닦지 않고 사용하면은 또 베이지색 흙에 검정 요런 애들이 묻어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흙에 묻지 않는다고 해도 얘네를 사용하다가 이렇게 제 손에 검정 게 묻잖아요. 그걸로 베이지색 흙을 만지면 또 걔한테 묻어요. 그래서 곳곳에 있는 이 검정색 흙의 흔적을 이렇게 다 깨끗이 없애주는 게 좋습니다. 일단 밀대는 닦았고요. 방금 거는 물레였죠. 밀대가 아니라 정신도 어디 나갔나 봐요. 네. 이게 지금 밀대잖아요. 네. 요 밀대를 이제 깨끗하게 닦아주겠습니다. 참, 저는 흙토가, 사실, 솔직히 말하면 흙토가 크게 인기가 딱히 없어요. 흙토를 많이 찾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참 다행이라고 느껴지는 게, 흙토를 만약에 많이 찾으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작업을 제가 계속 반복해야 돼. 흙을 두 가지를 겸해서 쓰잖아요. 만약에 베이지색이랑 검정색 흙이랑 자주 번갈아서 사용을 해야 되면 이 모든 불편한 작업을 중간중간 계속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닦고 베이지색 썼다가 그 베이지 흙다 닦아내고 또 흙토 썼다가 또 흙토 이거 다 닦아내고 베이지색으로 썼다가 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 한참 흙토도 많이 했을 때는 진짜 솔직히 진짜 귀찮았어요. 네, 요거 닦아내고 하는 게 너무 귀찮았고.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손잡이에도 묻어 있잖아요. 보시면 손잡이 요거 왔다 갔다 하면 손 더러워지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것도 안 닦아 놓으면 안 되는 거야. 이대로 베이지색 흙을 밀었다가 이걸로 만지면 그 몸통에 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흙이. 그래서 손잡이까지 깨끗하게 닦아줘야 하는데, 네, 솔직히 매우 귀찮습니다. 매우 귀찮. 방금 다 닦았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책상에 요 작업대에 한번 구르고 나니까 얘가 또이 모양이 또이 모양이 됐어요. 네, 참한번더 닦겠습니다. 불평불만하지 않고 어차피 해야 하는 일. 네, 제가 요령이 없어서 그런 거죠 뭐. 다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고 제 손발은 주인을 잘못하고 나가지고 고생을 이렇게 합니다. 자, 이번에 네, 요만큼 닦아놓고 안전한 곳에다가 옮겨 놓을게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 작업대예요. 작업대 시커먼 거 보이시나요? 옆에 흙, 물 튀긴 거랑. 네, 이 작업대를 이제 닦아야 합니다. 여기서 베이지색 흙을 밀었다가는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묻어 나오겠죠.
근데 얘네를 한 번만 이렇게 닦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여러 번, 여러 번 닦아줘야 한답니다. 이거를 하면서. 애기 몽클이 목소리가 벌써부터 지쳐가는 게 들리시나요? 이렇게 시커매진 애를 또 물을 짜주고, 조금 깨끗해진 상태에서 다시 닦고, 이런 작업을 반복을 해야만 다른 색 흙을 또 다시 사용을 할 수가 있답니다. 흙토를 썼던 물이 이렇게 지저분하게 있기 때문에 이 물을 한 번만 더 갈아서 깨끗한 스펀지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할게요. 작업대는 깨끗하게 잘 닦였고요. 이 통곡의 벽이 보이시나요? 더러워 죽겠네, 진짜. 네, 요 친구들 닦아보겠습니다. 제가 요 자리에서 딱 작업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물통을 놓고 붓질을 하고 이렇게 털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스펀지도 여기서 짜고 그러면 여기 흙물에 열로 다 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더러워진 채로 평소에 애기 몽클은 작업을 한답니다. 네,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성격이 매일매일 깨끗하게 해놓고 깔끔한 상태로 사용을 하진 않고 그냥 막 내버려 둡니다. 몽클님께서 보시면 아주 기절하실 거예요. 네, 몽클님은 엄청 깔끔한 성격이시라서 매일 깨끗하게 정리를 해둬야 되시는 스타일이거든요. 하지만 애기 몽클은 누가 보지 않는 나만의 공간이기 때문에 대충대충 하고 지내다가 한 번씩 이렇게 한 번씩 정리를 한답니다. 온 사방에 이렇게 다 튀어 있어요. 난리가 났죠. 네, 평소에는 닦지도 않습니다. 왜냐면 내일이면 어차피 다시 더러워질 것이기 때문에 대충하고 살자는 주의인데 카메라가 있으니까 있는 김에 촬영하는 김에 한번 닦아봅니다. 깨끗하니 기분은 좋네요. 역시 사람은 치우고 살아야 돼. 그쵸? 네. 그리고 참고로 흙토를 쓰고 난 다음 날이면 여기 손톱에 이렇게 까맣게 껴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까맣게 껴가지고 손톱이 시커매져요. 오늘은 되게 그것도 양호한 편이거든요, 이게. 다 빠진 거예요. 어제 시커맸었는데 이 밑에를 보면은 진짜 무슨 연탄굴에서 일하는 사람 마냥 시커멓게 껴가지고 그게 또안 빠져요. 그래서 어디 나가기도 좀 창피한 정도로 새까매지는데 여기도 지금 끼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손톱도 기를 수가 없고요. 그 도자기 하면서 손톱 기를 수 없는 거는 뭐 당연하고 흙토를 사용하고 나면 손이 창피해지는 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괜찮은 상태인 거고요. 평소에는 이렇게 열 손가락에 다 시커멓게 이렇게 라인이 생기는 네. 그런 슬픈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싫은 거예요. 흙토가 만지기가.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영상 준비해봤는데 제가 흙토를 왜 극혐하는지, 흙토 작업을 왜 싫어하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실까요? 네, 앞으로도 흙토가 딱히 인기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에는 마지막 흙토 작업이었기를 바라면서 인사드립니다. 안녕.